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재민일보 신승은 기자의 4.3 왜곡 표지석 알면서도 눈치만입니다. 도내 4.3 유적지에 설치된 추모 표지석과 안내판 중 일부가 4.3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재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사례로 제1구경찰서 조천지사가 있었던 제주시 조천 파출소 앞 예토에 있는 조천지사 추모 표지석을 들었는데요. 표지석엔 폭도 40여 명이 소총 등으로 무장해 기습했고 교전 끝에 폭도 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며 무장대를 줄곧 폭도나 무장폭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한 주민 학살 등 국가폭력 역사 내용이 빠져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가해 주체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표현의 내용의 표지석을 도내 12개 옛 경찰지서 터에 세웠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한림, 애월, 신엄, 의기초 정문 앞 등 11곳이라고 재민일보는 밝혔습니다. 이 중 의기초등학교에 설치된 표지석은 도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4년 전 마을 주민과 유족들의 요청으로 시가 제주 4.3 정립 연구 유족회에 철거 통보를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남원읍 관계자의 말을 실었습니다. 일부 4.3 유적지 안내판에도 폭도 등의 표현이 남아 있는데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지 않았고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념 갈등과 역사 왜곡의 우려로 내용 수정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행정당국의 대처와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재민일보 신승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4.3 유적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주로 잘 알려진 4.3 평화기념관과 제주시 북촌리 너분숭이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주에는 4.3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4.3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 4.3 유적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유적지는 사전적 의미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말하죠. 제주도는 전역을 4.3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4.3 발발의 도화선이 된 3.1 발포 사건의 장소 제주시 관덕정, 집단 희생터인 북촌리 너분숭이, 다랑시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학살을 피해 달아난 은신처, 4.3성, 민간인 수용소, 학살터, 희생자 집단 묘지 등이 곳곳에 있는데요.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도내 4.3 유적지는 모두 842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적지에 대해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근 전쟁과 학살 등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투어 같은 기회를 통해 4.3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유적지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계기도 마련돼 더 많은 세대에 기억되고 오래 보존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4.3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이 어제 관보에 게시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특별법은 석 달 후인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과 추가 진상조사, 특별 재심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의견은 2공항 반대로 모였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 의견을 수용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제주도지사 의견을 요구해 되려 갈등을 조장하고 지자체장이 도민 결정을 농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에 2공항 철회 선언을 거듭 촉구하고 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와 LT 카지노 직원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직원이기 전에 도민의 가족이라며 카지노 이전이 늦어지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카지노 직원과 입사 통보를 기다리는 직원 천여 명의 심정이 타들어간다며 취업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민 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드림타워로 이전하려는 LT 카지노와 관련해 의견 제시 일건을 재상정하고 17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문광희는 부대 조건으로 도민 고용 80%와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제주 발전 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과 투명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거학습권 침해와 범죄 등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의 해소 방안 마련과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도 주문했습니다. LT 카지노 드림타워 이전권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에 제출되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거쳐 원희룡 지사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팽팽한 논쟁 끝에 이틀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양측 합의를 토대로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도지사와 제주경찰청의 의견 청취를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청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법제화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아직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대면 수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은 545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